두세 가지에 끝나요, 팁이. 오른발 하나. 오른발 하나. 여기로 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어. 고 오면 스윙. 스윙 반만. 여기서 끝났죠? 네. 그러면 가운데 쏙. 어, 쏙. 그럼 가운데 쏙. 어, 쏙. 자,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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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점프, 왼발. 요런 거, 요런 거. 애매한 거.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레슨하러 왔습니다. 네. 자, 회원님들,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걸 알려주실지, 요새 무슨 레슨 해요? 했는다고. 요새, 일단은 오늘 원점프. 원점프? 네. 원점프를. 그게 원점프 되겠어요? 무릎 보호를 잡고. 아니, 죄송해요. 네. 게임 하려고 미리 차기라 했는데. 네. 너무 빨리 찬 것 같긴. 아, 원점프. 원점프 어떻게? 그, 이제 전위에서나, 네. 후위에서, 스텝으로 굳이 안 가고, 네. 좀 가까이 있는 거 그냥 바로 원점프로 때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근데 이게 원점프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이게 득이 되는데, 점프를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면 이게 오히려 걸리거나 길어져서, 타이밍 맞추는 거랑 가볍게 밟는 스텝. 그냥 따라가면은 늦으니까 타이밍이. 그쵸. 빠르게 한 번에 끊는다는 느낌으로. 원점프 어떻게 받으시세요? 우리 회원님들? 일단은, 네. 오른발에 공이 오기까지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점프해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오른발로 타이밍을 먼저 잡고. 잡고. 그 다음에 공을 내가 이제 쳐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가볍게 점프를 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운데로 다시 사이드. 살짝 치고 밟고 오른발. 여기서 그냥 공 왔다 해서 오른발 바로 점프하면은 이미 공이랑 같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서도 오른발로 타이밍을 잡아서 치는 순간 위에서 끝내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너무 많이 가서 막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고 너무 몰라서 몸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네. 치거나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약간 사선에 두고 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간격에 딱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른 요령 있을까요? 일단은 칠 때 네. 일단은 이거는 진짜 쉬운 스트로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바랄 필요 없이 1번 자세 오른발 잡을 때 이 우리 준비 자세하고 뒤에 스윙할 때 반 빼잖아요. 네. 얘를 50%만 빼는 거예요. 50%만 빼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스윙처럼 이만큼 뺐다가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치면 안 되고 딱 우리 뒤에 스윙 50%만 열어주고 오른발에 열어주고 돌려서 대각선으로 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만 박자랑 열고 때리는 거 이 두 개만 잘해도 원점프는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약간 중간 정도 스윙으로 그렇죠. 박자 타임 잘 맞춰서 뛰는 게 맞으면 딱 되는데 요거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이거 한 방에 막 일격필살 끝내려다가 실수하는 분도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 가볍게 찔러주고 다음 거 본다는 느낌을 치면 그쵸. 좋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고 치면은 맞아 좋아서 이기는데 맞아, 맞아. 끝내야지 하면은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아웃 맞아요. 아예 하늘로 가던가 걸리던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 볼게요. 자 애매한 이렇게 보는 거 잡고 그렇지 한 번에 자 안 나와 어차피 네트 안 나와요. 자 잡고 목이 쉬었어. 자 준비 자 하나 오른발 잡고 오케이. 조금만 더 뒤에서 해볼까요? 네. 안 보이 안 나온다.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타이밍 잡고 그렇지 선 잡고 자 그렇지 잡고 자 왼쪽은 어떻게 할까? 왼쪽은 왼쪽은 그 완전 반대로 왼발에 하나 잡고 맞아 라운드 쪽을 잘 때리는 잡고,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으로 주는 것보다 일단 라운드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다시 자 가볍게 양쪽 오른발 잡고 왼발 잡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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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중간 짧은 거를 양쪽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쵸. 게 중요한데 자 왼발 잡고 오른발 그럼 점프 왼발 요런 거 요런 거 애매한 거 그렇죠. 그렇지.
오, 오케이. 잘하네요. 잘합니다. 그럼요. 일단은, 이거 잘하려면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공 없을 때. 아. 오른발, 점프, 사이드, 왼발, 점프, 사이드, 때리고, 사이드, 때리고. 이렇게 왕복 10번 하고, 또 얘를 이제, 오른발, 짚고, 짚고. 짚고, 보고, 짚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연습하셔도 돼요. 두 개씩, 그쵸. 순서도 좀 바꿔서 연습하시면 아무 순서 없는 방향으로 막 올 때가 많으니까 게임 중에서는 맞아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오는 방에 맞춰서 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갈 때는 밟고 오른발 힘으로 점프 가볍게. 그쵸. 사이드 밟고 왼발. 사이드 스텝으로 조절하면서 오른발. 조절하면서 왼발. 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슥 중심 이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갔다가 끊겼다가 갔다 끊겼다가 한 발 힘으로만 딱 뛰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이드 스텝 밟는 반동 이용해서 부드럽게 뛰는 거를 익히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했는데 어떻게 또 잘 하시나요? 레슨하면 이거? 이거는 그래도 네. 쉬운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네. 저희 회원님들은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쉬운 거 말고 이제 보는 분들도 네, 배워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일단 네. 진짜 요거는 두세 가지에 끝나요, 팁이. 오른발 하나. 오른발 하나. 여기로 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고 오면 스윙, 스윙 반만. 여기서 끝났죠? 네. 그러면 가운데 쏙. 쏙. 그러면 가운데 쏙. 쏙. 자, 그쵸. 쉬워요. 진짜로. 네. 그쵸. 한번 노력. 말로 하면 쉬운데, 예전에 해보면서. 자, 그쵸. 항상 말했듯이 유튜브로만 너무 믿으시는 그쵸. 자, 실제로 운동 막 하면서, 레슨하면서 배우면서 해야 돼요. 이게. 유튜브로는 이제 요령만 습득하시고. 이론을 알았으니. 그쵸. 이제 몸으로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론을 독학하시고, 이제 실제 레슨 받으면서 해야지. 이거 본다고 이제. 막. 이제 이론만 알아도 우리가 그쵸? 이제 거울 보면서 연습할 때 도움이 맞아, 맞아. 많이 돼요. 알고 연습하냐, 모르고 연습하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맞아, 맞아. 항상 알고 연습할 수 있게. 네. 자, 끝. 안녕. 안녕. 끝.